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재료로 주름살을 펴주고 항암 치료에 많이 쓰이는 동백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백나무는 한겨울 엄동설 안에도 꽃이 핀다 해서 동백이란 이름이 붙여졌으며 사시사철 푸른 잎을 띠고 있습니다. 이명으로는 해성류와 동백기름나무이고 바닷가에서 피는 붉은 꽃이라 해서 해홍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시에서 짠기름은 동백기름이라 해서 옛부터 부인들이 머리에 윤기를 내기 위해 머리기름 대용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현재도 동백오일은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중이며 두피의 수분을 보호하고 단백질을 채워서 모발 재생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맛은 달고 쓰고 매우며 서늘하고 특별한 독은 없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작용 부위는 간경과 폐경, 대장경에 들어갑니다. 동의보감에서는 혈액을 차갑게 하고 어혈을 제거하며 붓기를 제거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심근경색과 항암치료, 신장병, 만성염증 등에 적용하고 진통과 인뇨작용에도 사용을 합니다. 민간에서는 꽃에 지혈작용이 있다 해서 위장출혈과 자궁출혈, 대변출혈 등의 피머지약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먼저 동백나무는 폴리페놀 성분이 촉촉한 수분을 유지시켜 주름살을 제거하고 노화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항산화 작용과 소염 작용으로 거친 피부의 진정과 보습 효과가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를 부드럽고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 피부 유연제 및 피부 컨디셔닝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 대형 화장품 회사에서 동백을 원료로 한 제품들을 많이 출시됐을 정도로 피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입증이 된 상태입니다. 특히 동백오일은 연예인 이영애 씨가 피부 관리를 위해 오랫동안 즐겨 사용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 샤넬 상징으로 까멜리아가 즉 동백꽃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수세기 동안 전통적인 약재로 자연적이며 천연자원으로 노화 방지의 원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엘라스틴은 나이가 들게 되면서 분해되지만 동백의 특정 화합물은 엘라스틴이 분해되는 효소의 방출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의 탄성을 유지하도록 도와주고 주근깨로 인해 탁해진 피부를 밝게 변화시켜주는 작용을 해줍니다. 무엇보다 주름을 완화시키는 데 있어 보다 안전한 대안책이 되어주며 피부 세포를 긍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동백기름은 최근 연구에서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황색포도상 구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습진과 아토피 등의 피부 가려움증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동백오일을 손과 발톱에 주기적으로 발라주면 쉽게 갈라짐 현상을 강화시켜주고 발톱 무좀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양리실험에서 동백나무 카멜린을 쥐에게 1-3개월 경구 투여하면 이식성 연조직 종양의 성장을 억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심장을 강하게 하는 강심작용이 있었으며 또한 횡문근 세포종의 형성을 억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암을 예방하는 데 뛰어난 효과를 발휘해서 가장 강한 항산화제로 각종 종양을 사멸하거나 억제시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동신대학교 실험자료에는 암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동백 추출물이 암세포를 죽여서 항암 효과가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중 유방암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발표가 되기도 했으며 여성의 유두에서 느닷없이 분비물이 나오거나 심하게 짓물러서 갈라지고 통증이 매우 심한 증상에 특별한 효험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와 대장 출혈에는 말린 꽃잎 5에서 10g을 달여 먹으면 되고 다양한 질병에 대한 위험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백은 오메가3와 9 등의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체내에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시키고 고혈압과 혈관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기침과 천식, 폐결핵 등의 기관지 질환의 약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동백 수피에는 높은 항균성과 항미생물 활성작용이 있었고 어린잎과 꽃봉오리에도 항균활성이 있음이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동백 잎은 소변이 껄끄럽고 아프면서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과 항문에서 피가 나오는 증상, 여성의 성에서 분비물이 자꾸 흐르는 증상에 사용합니다. 게다가 대변에서 덩어리진 피고름이 나오고 적백색이 서로 섞여 있는 병증과 월경 주기가 아닌데도 갑자기 음도에서 대량의 출혈이 있는 증상을 완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으신 분들은 동백나무 잎이나 꽃을 활용하시면 되고 위와 식도 목이 아프거나 통증이 따를 때도 동백꽃을 차로 우려 마시면 완화가 되고 심한 출혈을 그칠 수가 있습니다. 동백나무는 잎은 수시로 꽃봉오리는 3-5월 사이에 채취해서 사용하거나 꽃이 필 때 나누어 채취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깨끗이 씻은 후에 햇볕에 말려서 사용하시면 되고 말린 약재는 3-5g 정도를 물에 뭉근하게 달여서 복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영양성분은 꽃보다는 꽃봉오리에 많이 몰려 있으며 꽃봉오리를 술로 담궈서 약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동백꽃은 찬성질이 강해서 냉증이 심하거나 위장 건강이 약한 사람은 복통과 설사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 이점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